나 정말 찌질하지? 어. 나 정말 유치하지 않니? 어. 나쁜 기집애들. 우리 오늘 여행 얘기하려고 만난 거거든? 선배는 왜 안 데리고 나왔어? 지금 크루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야골라. 워낙 당돌하고 솔직하니까 어떻게 상대도 못하겠어. 게다가 청순 글래머라며. 그래. 내가 걔를 뭘로 이기니? 몸매로 이기니? 예쁜 걸로 이기니? 성격은 당연히 너보단 좋을 거고. 너도 좋아한다 그러지, 윤석현.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몰라? 사귄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 사실대로 말해. 나 저 남자랑 잠자는 사이다. 순수한 팩트만. 이래서 결혼을 해야 돼. 윤석현이 내 남편이었어 봐. 그딴 식으로 행동했겠어?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 어린 것들이 유부남 가리는 줄 알아? 세상에. 20대 미혼 여성들이 빼앗고 싶은 유부남이래, 이장우? 미쳤나 봐. 이런 걸 왜 조사해? 야, 20대 애들 정말 양심 없지 않니? 어떻게 유부남까지? 난 정말 20대 여자들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30대 남자들은 제발 우리한테 양보 좀 하라고. 지들도 언젠가 늙을 거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국가에서 해결해주면 돼. 국가에서 무슨 수로? 헌법을 고쳐야 돼. 20대는 20대끼리 연애하고 30대는 30대끼리 연애한다는 걸 법으로 만드는 거지. 좋다 좋아. 그런 법 만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반드시 한 표 찍어준다 내가. 3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들이랑 눈도 못 마주치게 아예 도시를 나눠서 따로 살게 해야 돼. 섞여 살지 못하도록. 20대는 20대끼리 살고 30대는 30대끼리 살게? 근데 옆 도시에 사는 어린 기집애랑 눈 맞는 놈들이 없을까? 철책선을 둘러야지. 이름하여 연애 38선. 아무리 금지시켜도 눈 맞을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맞아. 금지시켜 놓으면 더 애절해진다? 아무도 못 말리는 게 사랑이라고. 그런 것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히 죄를 물어야 돼. 어떻게? 어떻게? 사형시켜야 돼, 그런 못된 것들은. 나야! 정신 차려봐. 어? 나야! 나랑 같이 갈래? 싫어. 나이 든 여자. 죽기보다 싫어? 어. 나보다 이쁘고 어린애들은 다 싫어. 나도. 니들 그냥 남극으로 가. 남극? 남극? 거긴 인구 비율이 남자 250명에 여자 1명이래. 거기 가서 아무나 골라잡아. 20대 눈치 보지 말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스타일이야. 잘났어. 힘들지 않았어? 아니, 자,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집엔 왜? 아주 건강한 남자가 밤 10시에 집으로 가자. 그럼 뭐가 하고 싶겠어? 야식! 배 안 고파? 지은, 건강한 거 맞아? 응, 왜? 나 안 건강해 보여? 아니야. 뭐 기대한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에이, 솔직하게 말해봐. 그 기대 채워줄 수도 있어. 너 또 얼굴 빨개졌다? 안 빨개진 거 알아. 귀여워 죽겠네. 네가 더 귀여워. 에이, 난 귀여운 거 말고 남자다운 거. 태권도 유단자라니까? 남자다운 게 뭔지 나 집에 가고 나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말해봐봐. 남자다운 게 뭔데?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름 말어. 아.
할 텐데, 그치? 그게 참 자연스럽기가 어려워. 나같이 솔직한 여자한테도 그렇더라고, 그게. 사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그치? 이것도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돼.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면서 너무 국가에 의존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표준 연애 매뉴얼 같은 걸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돼. 처음 만났을 때는 눈빛만 교환한다. 두 번째 만났을 땐 서로 동의하에 손만 잡는다. 세 번째 만났을 땐 껴안는다. 네 번째 만났을 때 잠은 언제 자는 거냐고. 만난 지 6개월쯤? 너무 늦어! 6개월이나 어떻게 기다려? 몇 번이나 만나고 자야 될까? 적당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 그런 게 어딨어! 자고 싶으면 그냥 자면 되는 거지. 아니야.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생각 같아선 내가 누나로서 리드하고 싶은데. 에이, 주여매! 속보야, 속보야! 야, 네가 먼저 얘기하면 되잖아. 누나가 안아줄게.